This station is the last stop of this train.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인천역에 다시 왔어요. 인천역에 다시 온 이유는 네, 여러분. 월미도 정상이에요. 솔직히 이 시간에 정상 올라온 사람 나밖에 없을 거다. 바닷물 들어와요. 제 촬영을 위해서 네, 그때 제가 너무 월미도를 그 밤 시간에 갔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작정하고 오늘 다시 촬영하기 위해서 아예 오늘은 대놓고 점심시간에 왔어요. 아, 물론 저는 여기서 점심을 안 먹을 거예요. 먹을지 안 먹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먹을 거예요. 어차피 저는 그리고 여기서 저녁에 판교로 가요. 여기서 판교까지 가야 돼요. 네, 인천역. 여기에 나와있듯이 한국 철도의 탄생역, 코레일의 역사가 시작된 역이죠. 그 중에 하나죠. 1897년 3월 20일 인천에서 착공을 시작해서 네, 1899년 9월 18일 일단은 인천에서 노량진까지의 구간이 먼저 개통이 돼요. 왜냐면 한강철과 조금 늦게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걸어서 12시간이었는지는 제가 뭐 직접 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네. 그래서 당시 인천에서 서울까지가 이제 1시간 30분으로 줄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빨라요. 네. 그러기에는 이제 모갈 1호를 그 본뜬 그 모양의 기관차라고 해요. 이제 미국의 브룩스 회사에서 4대가 제작됐고 이제 반제품 운송에서 인천에서 조립. 그래서 개통식 할 때 이 모갈이라는 이 기관차에다가 이제 일본이 부설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다가 이제 일장기를 걸었어. 네,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인천역은 보면 여기 되게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기 요즘 월미 바다열차 생겼다고 저거 탄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어. 그래서 지금은 저거 월미 바다열차 탈랑 한 몇 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네, 저는 안 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인천역 바로 옆에 있는 그 월미도까지 그 월미 바다열차 모노레일이죠. 그 월미 바다열차가 출발하는 월미 바다역이에요. 바로 요 앞에 바다가 아닌데. 그리고 여기는 네, 지금 번호표를 주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지 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인기가 많나? 여기 요금을 보면요, 네, 일단 올해까지는 개통 할인 요금이 6,000원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많나봐. 내년부터는 8,000원으로 올라간대.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 돈 주고 탈 것 같진 않아. 네, 지금 저기 모노레일이 그 돌고 있죠. 그리고 이 모노레일은요, 저기 월미 바다역 까지 그 월미 바다역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다리를 따라서 이제 그 월미도에 3바퀴를 돌아요. 월미도에 3바퀴를 도는데 솔직히 저 모노레일의 속도 당연히 버스보다 느리고요. 네, 저 같으면 그냥 다른 교통수단을 타겠어요. 사실 여기서 월미도까지는 주변에 막 그 공단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걷기 그렇게 상쾌한 곳은 아니에요. 차라리 저렇게 버스 타고 가는 게 낫지. 하지만 저는 지금 갈 때는 부득이하게 버스를 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중간에 기념비적인 곳을 하나 찍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갈 때는 일단 걸어가도록 하겠어요. 네, 이 자리는요, 이제 인천 상륙작전 때 그 세 곳으로 상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색해안, 녹색해안, 청색해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청색해안이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는 그 송도였고요. 그 다음에 적색해안이 바로 여기 이제 인천항 팔부도 앞이에요. 그
그리고 이제 녹색 해안이 월미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륙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그 월미도라는 그 도로 이름이 붙었지만요, 그 메가더길이라는 별칭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인천 상륙 작전이 한 번만 있었던 걸로 알겠지만요,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은 한 번이 더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가 제2차 인천 상륙 작전 전승기거든요. 여기는요, 그 1950년 9월 15일에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거는, 그거는 이제 국군하고 미군하고 유엔 연합군이 같이 결행한 작전이에요. 근데 이 2차 작전은요, 국군에서 해군하고 해병이 단독으로 결행했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해군하고 해병이 상륙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이 그 일어났던 그 배경은 간단해요. 1951년 일사후퇴가 있었죠. 그 1월 4일부로 서울을 다시 포기를 했었어요. 네, 서울 이남으로 다시 후퇴한 날이 1951년 1월 4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10월 1일에 국군의 날에 육군 3사단 백골부대가 북위 38도선을 돌파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압록강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중공군이 참전하고 이제 장진호 전투에서 후퇴를 시작하면서 그 흥남철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평택항, 원주, 삼척까지 그 방어선을 긋고 이제 재반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1차 상륙 작전 때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로 이제 현 위치에 다시 상륙해서 한 달 만에 인천을 다시 되찾았어요. 1951년 2월 10일에서 2월 11일까지 실행됐던 작전. 자, 그래서 군수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네, 그해 봄에 바로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착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 김에, 사실 여기가 이제 그 대한제분이라고 그 공장 옆에 있는데, 네, 사실 여기가 그렇게 걷기 좋은 길은 아니에요. 여기 주변 여기 보시면 네, 인천역에서 조금 걸어왔거든요. 여기가 걷기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닌데, 네, 이거 찍으려고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또 월미도까지 버스 타고 가기는 그러잖아. 네, 저는 남은 구간 다 걸어서 가도록 하겠어요. 여기가 이제 인천역 쪽에서 월미공원으로 진입하는 길인데요, 사실 이 길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쪽을 먼저 갈 거예요. 이쪽을 먼저 가는 이유가 이민생활사 박물관을 가는 게 이쪽이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어요. 여기 월미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네, 월미도 홍보관, 역사관, 인천상륙작전 테마관 여기도 있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네, 일단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건물이 A동, B동이 나뉘어져 있네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아무데나 문이 열려있는 데로 먼저 갈게요. 네, 월미도 역사관. 네, 간단히 보면 효종 때 월미 행궁이 설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안대가 강화도에 침략해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리고 운양호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간 사람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등대,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개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돌고 있는 이 월미산이 개방된 거는 2001년 10월부터예요.
그리고 이 월미 행궁에 대한 기록. 네. 이제 청나라 그 이제 북벌 당시 이제 그 김포로 해가지고 그 뭐냐 강화도로 가던 그 길이 이제 병자호란때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그 월미도로 해가지고 강화도로 가기 위해서 이제 행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이 개항을 하게 되죠. 그곳이 이제 개항을 해서 경인선이 이렇게 개통을 했고요. 경인선이 이렇게 개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팔미도. 팔미도 이 등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월미도에 처음엔 다리가 놓였어요. 지금 이제 바다를 메웠지만. 그래서 지금은, 네, 이렇게 바뀌었죠. 아, 바뀌기 전이죠. 지금의 모습이 되기 전. 요원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해군 기지였다가 지금은 이제 막 공장 같은 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됐어요. 그나저나 이 월미도 역사관 여기 1층에는 화장실이 없네요. 낙급한데. 네, 다행히 여기 이 안에 화장실이 있었네요. 그 화장실 갔다가 그리고 저는 여기 홍보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상륙작전 테마관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몸이 가벼워진다 나. 네, 여기 월미도는 네, 홍보관. 네, 인천항. 뭐 월미도 해녀도 있었다고 하죠. 제방 전경 있고 인천항 그리고 공원이 되어 시민의 품으로 산책로 만들어서 월미공원으로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나무들 있고 야생동물 있고. 네, 실제 아니에요. 여기 평화의 나무. 그래서 뭐 상륙작전 이전부터 월미공원이 있었을 것 같았던 그런 이제 수목을 갖다가 뭐 기념나무를 만들었나봐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네, 저는 한번 이민사 박물관 쪽으로 쭉 이제 가야 되겠죠. 여기 테마관 지나가지고 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여유 있게 돌 거예요. 어차피 오늘 다음 일정까지 시간 꽤 제가 많이 남기고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 테마관은 사실 그 인천 상륙작전 그 기념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는 안 찍었어요. 사실 그냥 좀 관계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그렇기도 했는데.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민사 박물관이 한 400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길을 마저 가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인천에 있는 그 해사고등학교라고. 그 해양 분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하죠. 해사고등학교. 그 해사라고 그 직업탐구 과목 중에 있죠. 근데 정확히 해사가 뭐를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해군 사관학교는 따로 있거든요. 해군 사관학교는 따로 있는데 이 해사라는 게 뭐 그래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민사 박물관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크네. 네, 굉장히 크게 생겼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코레아노의 꿈? 코레아노 그 한복 만드는 거기 아닌가? 그 한나님의 한복 그 입는 그 코레아노?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볼게요.